그다음에 여러분 이 3번 문제가 이게 어려운 문제야. 내가 건국동맹은 절대 연도 수업하면서 꼭 이야기한다. 44년이라고 하는 연도 간격을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카이로 기억이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다음에 니은이 건국동맹이니까 기억이 43년, 니은이 44년이야. 맞지? 그다음에 리얼이 이게 뭐야, 이게? 포츠담 선언이지, 리얼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번에 답치는 뻘짓 하는 새끼들이 많다는 거야. 왜? 디귿을 무슨 뭐 얄타 비밀회담으로 해석을 한 거지. 이 디귿이 뭘 같아? 새끼를 봐. 디귿이 뭘 같아?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야.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그럼 모스크바, 선생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개 아닙니까? 네 번째 뭐가 있어? 2주일 안에 미소 양군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 그게 네 번째잖아. 야, 1번, 2번, 3번은 너희들이 알지? 우리 선수? 언니, 미소 공동,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상 1번 뭐야?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번 뭐야? 점령군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3번이 뭐야?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정식 독립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 5년기 안에 미영소 중 4개국의 신탁통치 방안을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작성을 해갖고 누구한테 제안한다? 조선 임시민주정부에 제안한다. 라고 하는 게 3번이지.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세 개만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네 번째가 있단 말이야. 뭘? 2주일 안에 미소 양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하는 게 4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디귿 문장이 뭘 말하는 거라고 디귿 문장이?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협정을 말하는 문장이라고. 알겠지? 거기 보면 이거 조합적 실온측이고 조합적 운동이지.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조합적 위원회겠지.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조합적 실온측의 사조를 봐봐. 어떻게 생겼어? 친일파 처리를, 친일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어디다 제안한다는 거야? 입법기구에다가 제안한다는 거지. 요 입법기구는 당시에 뭡니까? 조만간에 설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말하는 거지. 미군정 자문기구인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말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엄청 정교한 장난을 쳐놓은 문제라고. 이런 문제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 자, 재수생들을 통해서 특히 모의고사나 이런 거 많이 푸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되게 쉬워. 근데 초시생들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나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 충분히 안 푼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 중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봐봐. 이 결국이 뭐야? 다른 건 다 아는데 남조선 국방경비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기회 알아두자. 1946년 1월인데 지금 이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현 국군의 모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얘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경간에 한번 나왔었다는 거지.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경간에 한번 나왔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좀 몇 번 냈었어요. 자, 이것도 출전 딱지를 한번 봐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기상직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상직을 졸라 좋아합니다. 신경량 문제는 일단 기상직에서 선보인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아,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혹시 모르니까 눈에다 좀 익혀두자. 나머지 세 개는 우리 다 알잖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아니, 남조선 국방경비대 빼면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어떻게 가냐고. 그렇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가 되고,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고, 이런 위기감 속에서 조합적 운동이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상 가나다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다 알아요.
순서를 다 아는데 이 문제가 정답이 안 나오는 건 딱 하나 때문이지. 뭐? 남조선 국방경비대 때문이지. 그러니까 남조선 국방경비대 이거 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눈에다 좀 익혀두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자. 이거 반민법인지 나 알지? 설마 이걸 보면서 반민법인지 안 떠오르는 사람이 이게 진짜 눈치 졸라 없는 거지. 동그라미 1번.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나? 야, 반민법은 있잖아. 되게 정교하게 돼 있다. 삼권 분립에 입각해갖고 누가 친일파인지 그 주요 친일파를 선정하는 작업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선정하고 조사하는 건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반민특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반민특위에서 뭡니까? 이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을 해갖고 이 새끼들을 체포를 해갖고 재판에 넘기는 건 그래 특별검찰부가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을 재판을 하는 건 삼권분립이 돼 있으니까 누가 하는 거야? 대법원 산하에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규정돼 있다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너희들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어? 야, 반민법은 9월 22일이야. 여수 순천 십식구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났겠지. 맞나? 근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쌤 수업 시간에 분명히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됐다고 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형 1명, 그 다음 징역형 6명, 집행유예 5명 하고 총 12명이 뭐 어떻게 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얘네들이 끝까지 얘네들이 뭡니까? 형을 안 살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중간에 병보석,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고 끝까지 처벌을 안 받았던 게 문제지. 야, 실형을 내가 안 받았다고 그랬어? 실형을 선고받았지. 징역형 6명, 사형 1명, 집행유예 5명, 12명이 뭡니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징역형을 받았다니까. 이거 실형 아니야? 실형? 동그라미 3번 이거 틀렸어? 얘네들이 끝까지 처벌이 안 된 거지. 실제로 실형을 받은 거, 언도 받은 거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35번 문제 봐봐. 35번 문제. 자, 이 문제 진짜 잘 냈어. 이게 설마 이게 북한의 토지개혁이겠어? 이 남한의 농지개혁법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잘 기억해봐. 이 문제 어렵거든? 내가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게 언제라고? 그런데 지주다 농민들의 반대 때문에 개정이 됐어. 언제? 50년 3월 달에 개정이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제정도 아니고 개정도 아니고 지금 이건 문맥상으로 뭘 물었어? 시행을 물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시행됐다고 그랬어? 6.25전쟁 한 달 전에 이 농지개혁이 내가 뭐라고? 실시가 됐다고 그랬지. 오케이 말해? 그러니까 수업을 영혼 이시 들었으면 6.25전쟁 바로 직전이야. 1950년 5월 달에 농지개혁이 실시됐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원래 반민특위 활동기간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1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49년 8월 31일자로 반민특위가 해체됐어. 동남이 2번. 이거 뭐야? 5.30 선거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5월 30일이니까 요거보다는 뒤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국민방위군 사건 이거 색칠해봐. 이거 아마 너희들이 나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내가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절대 사건이 절대 언도라고 이야기할 거야. 6.25전쟁 중이야. 1951년이야. 알겠지?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전쟁이 빚은 참극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건 원조경제와 관련 있지 않아.
52년부터 57년, 58년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조 경제 체제인데 그 원조 경제 체제와 관련된 거니까 연도를 안 외워도 대충 한 52년부터 58년 그 사이일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뭘 물었어? 이 농지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을 물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 될 만한 게 1번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 35번 문제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좀 소위 이제 뭡니까? 문제 푸는 약간의 어떤 요령. 현대사를 줄줄줄 깨지 않으면 이런 문제 못 푼다니까. 알겠지? 자, 근데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런 걸 내면서 난이도 순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게 문제를 진짜 잘 냈고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자, 이러면 동그라미 1번 현관변으로 색칠하세요. 6.25 전쟁 중에 1951년이죠. 이러이러한 우익단체를 토대로, 안 해도 돼. 이러이러한 우익단체를 토대로 1951년, 자, 뭘 만들었다고요? 자유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유당 창당 연도, 자유당을 조직한 연도, 1951년 6.25 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자유당을 만들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장도 형광펜. 자, 여러분, 자유당 말기. 그러니까 58년, 59년이죠. 자, 신국가보안법 제정. 이게 바로 보안법 파동이죠. 그 다음 방공청년단, 이게 뭐라 그랬어? 3.15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획책하면서 정치 깡패들을 모아서 만든, 자, 방공단체가 뭐라고? 이게 방공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이게 소위 진보당 사건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개. 보안법 파동, 그 다음 진보당 사건, 그 다음 방공청년단, 전부 몇 년이라고? 58년, 59년입니다. 자, 소위, 자, 이런 말하고 자유당 말기죠. 자유당 말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이거 50년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소위 무상원조. 원조 경제 체제죠? 이 시기를 상징하는 게 바로 300 산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자,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300산업이라고 한다. 재분, 재당, 면방지.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야, 이거 발췌개헌하고 52년에 발췌개헌하고 그 다음에 54년에 있었던 4.4.5익 개헌하고 이거 한 문장에다 어떻게 한 거야? 섞어 놓은 거 아니야? 맞지? 직선제 개헌안.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발췌 개헌과 관련된 거지. 근데 54년이라고 하는 연도. 그 다음에 4.4.5익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뭐야? 이건 54년에 있었던 제2차 개헌. 4.4.5익 개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문장에다가 발췌개헌하고 4.4.5익 개헌을 짬뽕 섞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문제를 잘 낸 거고 어려운 문제예요.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문제. 8번 문제 봐. 이 문제가 이런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뭐야? 감각, 센스, 스킬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봤더니까 그날 쓰러져간 젊은 꽃 같은 사태.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4.19 혁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5.18 민주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6월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진달래가 몇 월달에 펴? 진달래가 몇 월달에 펴? 아, 너희들 나이는 진짜 진달래가 벚꽃하고 진달래 개나리 4월에 핍니다. 진달래가 피는 계절은 4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4.19라고. 알겠어요? 5.18 민주운동 때 진달래 안 핍니다. 선생님, 산에 철쭉은 있잖아요. 산에 철쭉은 있는데 진달래 이미 졌어요. 이 시 제목이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야, 이
이영도 시인의 이거 지금 평상시에 애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굉장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문학도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제 아시겠죠? 야 봐봐 동그라미 1번 뭔데? 6월 민주화운동이잖아. 1987년 6월 민주운동이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뭔데? 5.18 민주운동이잖아. 동그라미 4번 뭔데? 육삼항쟁이잖아. 육삼항쟁. 육삼시위잖아. 맞지? 진달래가 피는 계절은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세 글자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야. 난이도도 적절해. 핵심은 리얼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연도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야? 브라운 곽사지? 기억, 브라운 곽사가 몇 년이야? 1966년이야, 맞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리얼, 청와대 습격 사건, 1968년이지, 맞지? 1968년 1월 21일이야. 그리고 니은,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이지. 그 다음에 그리고 디귿이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야. 그래도 출제자가 되게 양심이 있어. 짝수년을 2년 상간으로 계속 줬어. 이 정도 순서 다이얼은 조금 리얼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살짝 좀 있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15번 문제. 조금 어렵지만 9급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의 핵심은 나, 김대중 납치 사건과 라, 국민교육 헌장 제정이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 맞아. 자, 봐봐. 내가 국민교육 헌장은 절대 연도라고 그랬어. 1968년. 이 무조건 연도 외워야 돼. 연도를 안 외울 수가 없어, 이거는. 라가 제일 빨라.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70년대야. 내가 7.4남북 공동성명이 유신체제를 선포하는 배경이 됐다 그랬지. 그래서 마 다음에 다야. 알겠죠? 자, 그런데 가가 이게 YH 제명 사건이 이게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이잖아. 오케이, 말해. 그래서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어. 솔직히 김대중 납치 사건을 잘 몰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 나열을 하면 돼. 국민교육 헌장만 제대로 알아도 이 문제는 순서 나열이 돼. 근데 내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 1973년입니다. 요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1971년에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돌풍을 일으켰지. 사실 박정희한테 김대중은 사실은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김대중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시켜서 이 김대중을 납치를 해갖고 자 소위 뭡니까? 현해탄. 이 현해탄의 뭡니까? 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잘 안 된 거지. 알겠죠? 자 이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야. 이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장준하 박사가 장준하가 주도하는 자 이런 말하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본격적인 어떤 유신 반대 투쟁에 불을 지피니까 이걸 탄압하는 과정에서 민청년 사건 같은 걸 일으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김대중 납치 사건 자 그 다음에 장준하가 주도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민청년 사건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서 간단 말이야. 이게 이제 73년 74년의 모습이란 말이야. 오케이 말이 15 이 문제 15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 정도 문제면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한 문제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두 문제 들어갔다 난리 납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있을 수 있는데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다. 20문제 중에서 9급에서 이런 문제 두 문제 이상 안 됩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야, 23번. 이게 문제 진짜 잘 낸 거고 이 정도 내면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한두 문제 있다. 가가 뭐야 이게?
제8차 개헌 전두환 헌법이지? 1980년이다. 그 다음에 나가 뭐야? 이거 재헌 헌법이잖아. 1948년 재헌 헌법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다가 뭐야? 단 이 뒤에를 봐봐. 뭐야? 사사오익 개헌이잖아. 1954년 사사오익 개헌이잖아. 맞지? 라가 뭐야 이게? 이게 유신헌법이잖아. 유신헌법. 맞습니까? 이게 유신헌법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진짜 헌법 개정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 30초 안에 못 푼다 이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 푸는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도 이거 한 40초, 50초 걸려. 이게 쉬운 문제 아니라고 이게. 자, 여러분 간다. 우리가 UN에 동시가입한 게 91년이지. 1991년 노태우 정부지. 그때면 현행헌법 제9차 개헌이지. 맞나? 가나다라 아무도 없어 여기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휴전협정이 53년이지. 그럼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건 52년 발체개헌 상태지. 맞나? 가나다라 중에서 52년 발체개헌 상태가 없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진보당의 등, 이게 진보당 사건 말하는 것이 58년 59년이잖아. 맞지? 그럼 58년 59년 당시의 헌법은 뭐야? 제2차 개헌. 사사오익 개헌이지. 맞지? 동그라미 4번에 칠사남북 공동성명. 이거 뭐야? 유신헌법 몇 달 전이잖아. 유신헌법 몇 달 전이야. 그럼 4번 아니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3번 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말 최고 수준이다. 교과서 안에서 낼 수 있는 최고 난이도가 이 정도야. 자,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실 다른 거는 다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ILO 때문이에요. ILO. 이 ILO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국제노동기구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우리가 가입한 게 1991년 노태우 정부다. 요걸 알지 않으면 이게 순서나 이래 쉽지가 않아요. 봐봐요. 니은의 금융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디귿의 OECD 가입은 이건 전부 김영삼 정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14대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15대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 13대가 이제 노무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 리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첫 해에 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6년에 이제 OECD에 가입을 했으니까, 라나다. 그러니까 무려 정답이 2, 3, 4. 세 개입니다. 2번과 3번과 4번 세 개예요. 여기서 결국 이 ILO, 이 ILO가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가입했다는 걸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정답이 절대 압축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사후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대다수의 강사들이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걸 강조했던 강사들은 드물 거란 말이야. 6번 문제 솔직히 좀 그런 점에서 사후적으로는 이게 쉽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우리 공시에서 이 ILO의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처음 낸 거다.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14번, 15번 문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봐봐. 연표 문제인데 6.25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제 6.25전쟁 기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야.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요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틱은 몰라도 풀 수 있어. 예, 봐봐. 반민법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반민법 들어간, 니은 들어간 새끼 일단 다 제껴.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렇지? 국민방위군 사건이 6.25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니까 국민방위군 사건 리을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맞지? 자, 그런데 이 평화선 선언을 알면 이 문제는 쉬워. 평화선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독도 주권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52년이야. 사부님이 맨날 이야기하잖아. 앞에서도 잠깐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이승만 대통령 솔직히 내가 되게 비판적이야. 근데 나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고 봐. 알겠죠?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울릉도 독도를 정확하게 우리 땅으로 자 뭡니까? 내외에 천명을 했어. 이게 이제 6.25 전쟁 때야.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은 내가 스토리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거의 뭐 원고 조판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조선어학회 사건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도 당시에 다 압수를 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그 영화 말모이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적적으로 일제가 이제 거의 처박아두다시피 한 그 원고 더미를 지금 서부역 그 지하창고에서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학회를 계승하는 한글학회에서 한 거의 한 8, 9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작업을 해갖고 1957년에 우리말 큰 사전 6권을 완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스토리가. 선생님, 이번 기회에 뭐 그 연도 애울까요? 뭐 저는 연도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평화선 선언만 알면, 평화선 선언이 6.25 전쟁 중이라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골라져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아주 문제가 굿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거 약간 좀 이게 이런 게 좀 들어가죠. 이게 좀 들어가요. 이게 4.45위 개헌이잖아요. 4.45위 개헌이면 몇 년 상황이라는 거야? 1954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경부고속도로? 1970년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혼분식 장려운동? 60년대 후반 70년대 모습이잖아. 동그라미 4번에 반민법? 1948년에 반민법이 통과됐잖아. 그러면 54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몇 년에 나온지 솔직히 모르지만 문제 정황상 이 문제에서 정답이 1번밖에 될 게 없는 거죠. 왜? 탐구자료의 연도는 54년이 확실해. 동그라미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확실히 54년은 아니야. 문제 정황상 이게 정답될 게 이게 1번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솔직히 불안각서 내가 절대연도 수업하면서 강조했어. 무조건 외워야 돼. 1966년이야.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1965년이야. 이 연도 모르는 사람 없어.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이다. 모르는 사람 없어. 7.4남북 공동성명 1972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문제는 제7대 대통령 선거. 이거지.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이게 1971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순서 나열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살짝 좀 어려운 감이 있다는 거지. 나머지 가나다라는 다 알지. 근데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630만 표, 김대중이 540만 표, 90만 표 차이로 이제 박정희가 이제 7대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로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김대중이 이긴 선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중단은 3과 중단은 4. 이게 이제 꼭다리를 쌤이 이제 다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대사는 1.5문제, 한 두 문제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중단은 1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붙박이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은 2와 중단은 3과 중단은 4. 솔직히 여기 찌끄러기 단원이지. 요 중단은 2와 중단은 3과 중단은 4에서 솔직히 자, 한 문제 정도 모아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중단은 4. 남북대화 통일 문제 있죠. 여기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자, 모두 일단 만점 방지용 문제,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1040문제 정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